안녕하세요. 여행짱TV입니다. 오늘은 봄의 화려함이 그려진 인천 계양구 서부촌으로 찾아갑니다. 서부촌은 한강을 이용한 농업용 육지촌인데요. 서부촌 주변은 꽃들과 함께 걷기 편한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노랗게 핀 개나리를 따라 봄의 화려함이 그려진 서부촌을 걸어보겠습니다. 화사한 벚꽃길을 걸으며 여유로움을 느껴봅니다. 길을 걸으면서 마주한 곳은 봄의 싱그러움을 그려주는 화원이입니다. 이곳에서 예쁜 꽃들을 만나 보겠습니다. 붉은 장미의 유혹도 느껴보고 결백이란 꽃말을 지닌 매발톱 꽃도 만나게 오랫동안 꽃이 피고 지는 한련화도 인사를 나누게 아름다운 수국도 눈 인사를 나눠 줍니다. 5월에 가장 바쁜 카네이션도 가득하니 피어 있습니다. 독특한 향이 나는 페라고듐도 봄을 맞이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처음 알게 된 시크라멘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특이한 잎으로 이어진 이들의 이름은 무엇일까? 생김새가 특이하게 다가오는 이 꽃들은 에덴 로스라고 합니다. 꽃들은 피토니아와 나폴리 나이트라는 식물입니다. 싱그러움이 그려진 화원은 정말 생기로 가득하였습니다. 자색의 아름다운 호접란도 눈에 띄고요. 또 다른 수국 역시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어여쁜 북겐밸리 역시 화원의 주인장 노릇을 간단히 하고 있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꽃들과 함께한 시간이 참 즐거웠던 것입니다. 서부촌에서 그려지는 왜가리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요. 흰색의 고운 자태를 자랑하는 왜가리가 먹이 사냥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낙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네요. 이렇게 자연과 함께 그려지는 계양구 서부천의 모습이었습니다. 발걸음은 어느새 벚꽃들이 가장 화려함을 보여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벚꽃들 사이로 여유로운 발걸음을 재촉해 꽃대고를 만든 벚꽃들 참 예쁘죠? 코로나로 지친 일상의 우리들, 이렇게 화사하고 따스한 봄맞음을 주변 공원에서 느껴보십시오. 코로나 극복은 바로 꾸준한 운동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화려한 벚꽃들의 수다가 그려진 계양구 서부천이었습니다.